예, 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공부의 고통과 재미는 두 종류. 사실은 이제 두 종류 앞에 각각이라는 말을 넣고 싶었는데 공백상의 한계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공부의 고통을 한번 살펴볼까요? 공부의 고통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부의 고통. 공부의 고통은 거기 할때 고통이 있습니다. 당연히 할때 고통스러움을 좀 느끼죠. 모르는 거막 이해하려고 그러면 뇌가 아프잖아요. 그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시험 볼때 맨날 후회하는 게 있죠. 후회할 때가 어떻습니까? 아, 시험 공부 안한걸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했을 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공부의 고통은 결국 두 가지죠. 할 때도 고통스럽고 안할 때도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의 고통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할 때의 고통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공부의 재미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좀 짐작이 됩니다. 할 때의 재미가 있겠죠. 모르는 거 알아봐.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막 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재미가 안 했을 때의 재미가 있습니다. 뭐 수학 문제 하기 싫었는데 안 해봐. 신나고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셔야겠습니까? 그렇죠? 공부의 재미 또한 할 때의 재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공부의 고통하고 재미를 살펴봤는데 결국 고통과 재미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No pains, no gains. No pains, no gains. 페인이 막 고통이 여러 개 합쳐가지고 노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노력 없이는 소득 없다. 또뭐 고통 없이는 소득 없다. 뭐 이렇게 뭐 해석들을 좀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합니다. 또 공부할 때 애들 자기 독서실 가면은 헤드라인에 이거 붙여놓고 공부하는 애들 많아요. 바로 이제 공부 이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좀 동의는 하지만 이왕이면은 고통하고 재미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고 싶은 어휘는 공부할 때 재미라는 어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은 어휘를 선택할 때도 긍정적이고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그 도서관 인근의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공부할 때 고통은 뭐 잠시지만 공부 안 하고 후회하는 고통은 영원하다 뭐 이런 식의 문구들이 많죠. 이게 도서관 표지판에 이거 이런 말좀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공부할 때 고통이니까 애들이 뇌에 막 각인이 됩니다. 공부는 고통, 공부는 고통. 공부는 사실이 고통이 아니라 큰 즐거움이고 재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휘로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공부는 고통? 어차피 여러분 일할 거 아니야. 그럼 자기 분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말고 자신의 일에 관해서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어휘는 고통이란 어휘가 아니라 재미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의 고통, 할 때의 고통을 누리시고 또할 때의 재미를 누리시되 이왕이면 고통이란 단어보다 재미라는 단어를 사용합시다.